그럼 이제 작가님 딱 말을 듣고 나도 이제 경비를 돈좀 벌어봐야겠다. 근데 네. 이제 뭐 사실 큰 돈이 있으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네네.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3천만 원 이하. 뭐 2천만 원 좋고 3천만 원 좋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경비를 막 시작하려고 할때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액으로도 돈벌수 있습니다. 돈벌수 있는데 욕심만 부리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액으로 하시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남지를 않아요. 남지를 않습니다. 뭐 수익률로 계산하면 뭐 100%, 200%, 1000%까지도 올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잘못하면 내 임금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회사 뭐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휴가를 내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산으로 남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일 때는 금액을 조금 이익 본다 생각하고 좀번 다음에 그다음에 좀큰 금액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경매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작은 돈으로 큰돈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경매 배우면 뭐 1억 천금 얻을 수 있대요. 예.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 1억 천금도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지금 이 작가님은 이제 경매를 많은 돈을 버셨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없어지고 딱 지금 3천만 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경매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난 조그만 토지부터 할 거예요. 조그만 토지. 예. 그럼 이 조그만 토지라는 거는 뭐 수도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방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수도권, 서울?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수도권에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갖고 할수 있는 토지를 경매로 다시 잘 받는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럼 토지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규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규제라는 거는 뭐 대출 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중과세,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세라든지 정부 정책이 그거잖아요. 뭐, 주거에 몰려, 의식주, 그러니까 주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뭐, 규제도 하고, 뭐, 취득세도 요새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토지는 규제가 좀 덜하니까, 뭐, 일단 뒤져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하는 거죠. 1년에 하나, 목표로. 그렇군요.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를 위한 7가지 조언을 책에 적으셨더라고요. 그 네네네네. 7가지 조언은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뭐 첫째, 뭐 이론에 치중하지 말고 하자, 뭐 나와 있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론 공부를 하는데, 이론은 20%에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실무로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처음 배울 때제 스승님이 경매 서식 갖다가 외우고 하라고 하셨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매 절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파생되는 그 서식이에요. 그 서식에 보면 거기에 첨부 서류라든가 어떤 내용 적는다는 게 그게 경매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그 미래 가치라는 게, 그거는 미리 뭐 개발지라든가 이런 거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뭐 GTX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삽뜨고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GTX도 지금 A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역 공사하는 걸몇 개를 못 봤어요. 가다가 뭐 유물이 나왔대요. 뭐가 나왔대요. 근데 또 어디는 뭐 통과를 안 하시겠대요. 힘들잖아요. 삽든 다음에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반문하세요. 삽두고 나면 비싸지지 않냐고.
그때는 시간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금액을 커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자. 자, 입찰 100번 했습니다. 네. 낙찰 한 건 받을까 말까요? 요새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까 경매 인구가 100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동호회나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좋은 물건은 100명, 200명, 300명 입찰합니다.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 자료를 모아주세요.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물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공부하는 게 틀려지거든요. 만약에 주택이면 뭐 단독주택,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네. 거기서 내가 받아는 찾아낸 자료들이 있잖아요. 공부한 노하우 그거. 그다음에 개발지면 뭐 재개발이면 재개발에 대한 공부, 재건축이면 재건축에 대한 공부 했던 거 그대로 스크랩해서 놓으시면 다음에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한 번도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냥 버려버렸다.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뭐 진행됐던 것들, 네. 그리고 했던 것들 다 지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지리를 훤히 꿰뚫어야 한다. 자, 요즘 내비하고 스마트폰 좋아져가지고 본인들 차 타고 현장 답사를 하실 때 네. 차 타고 쭉 가서 물건 잡혀 딱 내려서 한 시간 동안 보시고 거기서 밥 먹고 네. 물건 다 봤다고 집에 가세요. 다음에 갈 때 차에 내비 없으면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임차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자차 아니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네. 유모차 끄는 엄마들. 네. 경사가 1도만 높아도 유모차 끌고 가기 힘들어요. 근데 차로 갈 때는 뭐 경사가 졌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죠. 한번 갔던 지역 두번 다시 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그 옆에 집 나왔는데 또 가시려고요. 그런 분들 있어요. 옆에 집 안 가셔도 돼요. 그 동네 가셔서 전부 다 파가시고 나중에 그 물건이 나왔는데 예전에 네. 내가 입찰했던 물건 한번 갔던 집 바로 옆집이래요. 거길 왜 가요? 안 가셔도 돼요. 근데 또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지리 뭐 어떻게 간다 파가셔야 되고 어떤 날은 그래요. 내가 집들이하는데 친구가 저 역에서 전화를 해요. 네. 누구야? 정훈아. 나 여기 무슨 역인데 너네 집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너 지금 어딘데? 나 여기 지금 GS마트 앞인데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지금 10년 동안 살면서 네.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GS마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안 보여요. 네. 나는 패밀리마트는 알아요. 알아요. 본인도 집을 몰라요. 자기 집을 그쵸,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은 안다고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입찰가를 유지하자. 아까 뭐 0을 더 써서 고가 입찰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입찰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내가 뭐 계산해가지고 수익률 몇 프로 해가지고 했더니 이번에 떨어졌대요. 다음에 수익률을 내가 1%만 빼자. 또 가격 내려가요. 또 떨어졌어요. 또 올려. 가격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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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내 수익률은 줄어들어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수익이 빵이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형편에 맞게 투자하자.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 수입은 700만 원이래요. 월 700이래요. 네. 너무 많은가요? 700이? 많죠. 많은가요? 네. 많이 300이래요. 네. 300이래요. 줄여서 절반 줄여서 네. 300이래요. 네. 300만 원인데 나는 낙찰 받고 나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자를 내려고 그러면 뭐 300에서 이자 빼고.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세금부터 해서 뭐 세금 네. 뭐 보험료 그쵸. 뭐 통신요금 네. 뭐 하고 나면 몇백이 된대요. 네. 또 애들 뭐 교육비 하고 몇백이 그쵸, 된대요. 그쵸. 이자 낼 돈이 없어요. 아. 이거 생각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대출 받으면 된다고.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이자는 그 변동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를 못 메꿀 수도 있어요. 내 거 다 계산하시고 내가 여유도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네. 좋은 선생님을 곁에 두자. 요새 뭐 멘토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맞아요. 좋은 선생님. 뭐, 재테크뿐이 아니고 일반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재테크에서는 선생님을 열 분을 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 가지 종목에서. 그러니까 뭐, 토지면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아니면 뭐 유치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물건들 이런 것들 하는 선생님들. 열 분을 스스로 모시고 네.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으세요. 뭐 인정을 받으시라는 게 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있지만 네. 뭐 투자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선생님들 찾아서 만드셔서 하시면 네. 평생 승승장구 하실 겁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이제 스승님을 이제 열 분 만들라는 그러면 진짜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겁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스승과 제자를 하더라도 네. 도와주신 거에 대한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니 점유지정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명도하러 갈 때 네. 뭐 개구 같은 거 하러 갈 때 뭐 증인이 필요해요. 네. 증인이 필요하면 네. 저는 그 스승님들한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드려서 네. 시간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네.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거기 와주십시오. 그래놓고 시간 안 되시면 안 되면 시간 되시면 저는 아침 8시에 만나자고 해서 네. 아침 회장국을 사드려요. 사드리고 네. 그리고 같이 만나서 그 현장 가서 거기서 하고 나서 네. 또 점심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맥주 한잔 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주머니에 10만 원씩 넣어드립니다. 야... 왜냐면 저 때문에 하루 시간 빼주신 거잖아요. 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으시려고 해도 네. 한마디 합니다. 제가 다음에 똑같은 일로 가면 저 10만 원 안 주실 거예요. 저 다음번 20만 원 받을 건데 저는 더블로 갈 거니까 그냥 오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든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의뢰 드리는 걸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안 받으시는 적이 없으시니까 네. 근데 제가 존중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저를 존중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분이 존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좀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부동산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뭐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도 하죠. 네.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저기 투자로 할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실거주 겸 투자로 할 건지 계획을 잡고 그리고 투자 원금은 얼마 들어갈 건지 대출 금액은 얼마 할 건지 수익률을 몇 프로 할 건지 이거를 매수를 해서 임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전세를 줄 건지 월세를 줄 건지 아니면 몇 년을 보유하고 어떻게 팔 건지 하고 수익을 얼마 벌 건지 계획을 하고 낙찰 받거나 매수를 해도 이게 나중에 팔 때 되면 각본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 계산해서 했을 때 앞으로 계산한 게 남는데 뒤로 통장을 보면 돈이 안 남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다 짜고 처음에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요즘 젊으신 분들 엑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엑셀로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서 그대로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힘들지 여러 번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때부터 이미 내가 이것을 거주할 건지 뭐 아니면 팔 건지 이런 것도 정해놓고 뭐 거기에 맞춰 세금이나 이런 거다 알아보고 하시란 말씀이시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틀리게 어려서 책으로 머리를 맞아서 뇌출혈이 돼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입고 나서 저 고치기, 시골에서 저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을 때, 그때 저는 가족들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 뭐하고 있겠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편견 때문에 전할 일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랬는데 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부동산 경매라는 걸 배우고, 그 멘토님 덕분에 지금까지 경매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경매를 가르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고수라는 소리 듣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배워놓으시면, 부동산 경매를 배우시면 든든합니다.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배운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주변에서 부동산에 관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경매 배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음에도 또 저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 뒤에 있는 스승님들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그러면서 바로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집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을 공부하십시오. 경매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매만 공부하시면 100년 동안 경매만 하십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못 하세요. 어떤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에 가서 10번만 쳐다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왜 모이는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래요. 근데 부동산만큼 많이 움직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100년 동안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법정에서 만나면 그냥 눈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는 척 해드릴게요. 네.